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악마와도 같은 상위 존재와의 계약으로 인해 평범했던 존재가 최강급의 힘을 얻게 된 작중 캐릭터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초월적 존재에게 힘을 얻은 5명의 존재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가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지옥불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영혼을 불태워 끝없는 고통 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는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최악의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와의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를 통해 지옥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자 악마의 하수인인 고스트 라이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그 악마의 힘은 같은 악마들조차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극악무도하였는데 작중 그는 주무기인 철사슬에 지옥불을 흘려보내 같은 악마조차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상대를 붙잡은 후 영혼이 있는 존재의 눈을 응시하여 상대를 순식간에 지옥불로 떨어뜨려버리는 이른바 참회의 시선으로 상대를 영원한 영겁의 시간 속 고통으로 빠뜨려버리며 고스트 라이더라는 그 이름답게 불길이 치솟는 오토바이로 수백 킬로의 어마어마한 속도로서 최강의 기동력으로 먹잇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른바 악마 그 자체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스트 라이더의 악하고 강력한 힘은 희전자인 인간을 끊임없이 잠식시키고 타락시키려 시도하기에 자칫 이 힘의 희전자의 자아가 빼앗길 수도 있기에 희전자 또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양날의 힘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루토입니다. 우즈마키 나루토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나뭇잎 마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7대 호카게이며 현재 나루토 시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드높은 닌자로 평가받지만 그는 사실 원치 않았던 일방적인 힘의 계약에 의해 유년 시절 상당한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을 봄과 동시에 마을을 침공한 극악의 힘을 가진 구미의 인주력이 되고 말았으며 이 가공할 힘은 나루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또 그 몸을 잠식시켜버리려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이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나루토를 사람처럼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엄청난 힘은 나루토의 분노에 동요하여 엄청난 힘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 힘은 나루토로 하여금 시뻘건 차크라 덩어리로 신체를 감싼 후 이를 마치 구미처럼 변형시키고 공격 한방 한방이 마을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보였기에 파워 인플레가 없던 시절 이 힘은 거의 세계관 최강급의 면모를 과시하였지만 자아를 점차 잃어버리고 몸이 서서히 힘에 잠식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루토는 구미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 힘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내 구미와 동기화까지 성공시켰으며 이후 나루토는 이 힘을 원동력 삼아 나루토 세계관 최악의 빌런 카구야를 무찌르며 가장 위대한 닌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가미 라이토입니다. 특정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명 사신의 연명부인 데스노트를 습득한 인물이자 시리즈의 진 주인공으로 이 라이토는 별다른 능력 하나 없이 사신과 계약된 이 책 하나로 인류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마의 능력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범죄자들을 데스노트에 적고 죽여버리는 이른바 사회 정화를 실시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전 세계 중범죄자 대부분이 사망하고 범죄 도시들이 사라졌으며 심지어는 이후 범죄자들이 아닌 라이터의 눈에 난 인간들까지 수없이 죽임을 당하며 실로 인간 대정화 수준의 학살을 아무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라이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현재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세계에서 범죄를 단절시킨 혁명가 및 선구자 다시 말해 세상에서 악을 지워버린 인물로서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인 미치광이 살인자 대학살자 정의라는 명목하에 버리는 학살을 즐기는 심판 등 그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기에 이 라이토의 행위가 정의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그가 빌린 이 초월적인 힘만큼은 신과도 같은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경호입니다. 네이버 웹툰 사신소년의 주인공이자 망자들의 힘을 자유자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 다양한 분야의 악마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 역시 원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본래 그는 평범한 학생, 아니 약하고 소외된 학생이었으며,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 수 없는 괴롭힘과 우울증에 자살까지 시도하였지만, 구조대원들의 발빠른 구조로 인해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지만,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 대신 죽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더욱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경호의 흥미를 느낀 사신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으며, 이경호의 영혼과 수명을 대가로 악마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제시하였고, 처음엔 흥미가 없던 이경호 또한 이 힘의 사기적인 능력을 체험한 후 자신의 수명 1년을 제외한 모든 수명을 사신에게 넘긴다는 대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경호는 수많은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고인들의 영혼과 힘을 빌려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엔 여기에 더해 영혼 그 자체와 한몸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영혼 동기화까지 성공시켜 보통의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자신의 수명과 영혼, 즉 이경호의 모든 것을 사신에게 팔아넘긴 대가이기에, 과연 이경호가 사신과의 계약대로 1년 만에 사망하여 그 영혼마저 사신에게 팔릴 것인지, 아니면 사신의 영이 더욱더 길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연재를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림자들의 왕 성진우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을 사용해 훗날 파멜의 군주를 누르고 우주 최강급의 존재로 군림한 절대자들의 절대자입니다. 원래 그는 제 몸 하나 지키고 가누기도 힘든 소위 2급 헌터로서 전장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고통받는 약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나, 어느 한 이중 던전에서 몬스터들에게 당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 모든 것의 설계자가 미리 장입해둔 시스템이 그의 시야 앞으로 등장하였고, 성진우는 이 계약을 수락함으로써 악마의 힘을 점차 얻게 되는 성장형 헌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선을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와 학살을 통해 점차 레벨을 올렸고, 이내 수많은 강력한 그림자 군단을 거느릴 수 있는 그림자 군주로 전직한 이후 곧바로 한국 최강의 헌터로 격상, 이후 폭발적인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다 이내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까지 쓰러뜨리고 자신에게 힘을 빌려준 아스본에게 온전한 그림자 군주의 힘, 검은 침장을 물려받으며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거느린 그림자 병사 하나하나가 AS급 헌터 수준의 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만약 악한 존재였다면 지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은 그림자에 모두 잠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